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닥터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주문의 박성훈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 오늘은 남성갱년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갱년기는 정의상으로는 40대 이상 남성, 50대 이상 남성 연령으로 이제 구분할 옛날엔 구분했었는데 최근에 진료실에서 보면 한 뭐 20, 30대 환자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요. 근데 본인이 갱년기인 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환자들이 지각을 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갱년기 하면 여성들이 주로 겪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성 갱년기라고 하니까 이건 또 다른 정의가 있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 여성들은 폐경을 겪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 연령이 되면 50, 60대 사이에 이제 난소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증상을 겪으니까 갱년기라고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지가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네. 남성은 다릅니다. 고환에서 주로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대부분 평생 그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남성들도 일정 연령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신체적인 상황이 되면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이 호르몬이 줄어드는 걸로 인한 이제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갱년기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어쨌든 갱년기의 정의는 비슷한 거네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네, 같습니다. 성호르몬의 감소나 혹은 그에 대한 몸의 이제 신체적인 반응의 감소로 인한 신체적 육체적 변화. 뭐 정신적인 변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 갱년기와 여성 갱년기의 차이를 뭐 원인쯤으로 좀 둬도 될까요? 남성 갱년기와 여성 갱년기의 차이를 저는 뭐 원인보다도 원인은 비슷하죠. 네. 결국엔 이제 성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혹은 생성이나 그에 대한 반응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여성은 급격하게 겪어요. 난소를 뭐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하지만 남성들은 굉장히 서서히 겪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그 급격함의 차이, 증상이 발현되는 속도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금방 알잖아요. 네. 뭐 얼굴이 붉어진다던가 뭐 정동장애라고 하죠. 이게 기분이 무드가 확 바뀐다던가 그러지만 남성들은 천천히 그게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되기도 천천히 시작되고 진행도 천천히 가기 때문에 본인 인지를 잘 못해요. 그냥 내가 최근에 기력이 없다, 뭐 우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려니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쵸? 또 이러는구냐. 뭐 내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50, 60대 환자분들은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구니 하고 젊은 분들은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세요. 네. 이제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몸에 병이 있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외부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남성에게서 이렇게 갱년기가 오는 이유는 단순히 성호르몬 때문인가요? 남성호르몬 이제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단순히 원래 정의 자체가 남성호르몬의 뭔가 생성이나 반응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남성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 딱 하나인 겁니까?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넓게 보자면은 그러면은 성호르몬 자체의 생성이나 반응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사 증후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우울증 같은 것들이 겹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원인을 꼭 집으라면 남성 호르몬이겠지만 그거를 만들게 생기는 병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사실 남성 갱년기를 겪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거든요. 맞나요?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뭐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해외는 이렇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실제 미국에서 환자들을 보면 40대 이상 환자들이 30, 40%가 넘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실험실 결과 그러니까 혈액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이 정상인데도 본인이 남성 갱년기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결과는 사실은 뭐 딱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느끼는 바는 한 50대 이상 남성의 거의 절반? 절반? 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신체적인 이런 변화를 느끼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젊은 층 환자들 특히나 이제 한창 이제 뭐 임신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제 하소연을 하세요. 뭐 네. 오시는 이유는 사실 임신에 괜찮은가, 자기가 아. 정액 검사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가 오시지만 실제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성욕이 없으신 거예요. 역으로 와이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와이프들이 와서 내 남편은 딴 건 괜찮은데 섹슬리스 부부라 그러죠. 2년 정도, 3년 정도 그렇게 지내니까 와이프가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대부분 보면 남성 갱년기 증상이 확실한 거거든요. 네. 성욕이 안 생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젊은 분들이 그러면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왜 그러면 남성 갱년기를 겪는 거예요? 결국 이제 성 호르몬의 생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다른 호르몬 기능들이 다 온전할 때, 말 그대로 몸의 기능들이 온전할 때 잘 생성이 되게 돼야 되는데 네. 결국은 스트레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대사 증후군, 뭐 당뇨라던가 고지혈증이라던가 그런 거에 전초 증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만이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되게 날씬하고 뭐 몸에 군살도 전혀 없으신 분들인데도 남성 호르몬 레벨이 굉장히 낮거나 혹은 남성 호르몬 레벨이 정상인데도 남성 갱년기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지 인슐린 생성이 적어지는 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사실 젊은 분들은 더 설마 내가 정말 갱년기일까 의심조차도 그렇죠.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증상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증상들은 대부분 처음 겪으시는 거는 일단 네. 성욕이 줄어들어요. 리비도라고 하죠. 그래서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네. 남자들은 특징적으로 남성 호르몬 레벨이 높을 때 네.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들이 왜 아줌마라는 특징적인 우리가 약간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공격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공격성은 줍니다. 대신 짜증이 늘어요. 그래서 뭐 말만 하면 짜증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다음으로는 무드, 정동의 장애가 옵니다. 공격성이 줄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스스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울감이나 아니면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지 않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이제 네. 신체적 육체의 변화가 오고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네. 뭐 지방세포가 늘고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성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갱년기 증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기능 장애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기능에는 발기되는 발기력하고 나머지 네. 사정, 오르가즘, 뭐 성욕 이런 것들이 나뉘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발기부전은 사실 혈관 질환이에요. 그거는 음경에 피가 몰려서 되는 발기이기 때문에 뭐 그건 남성 갱년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약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성욕, 사정, 오르가즘 이쪽 부분들은 이제 남성 갱년기에 더 주도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성욕 감퇴하면 그게 뭐 건강에 무슨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갱년기 자체는 이제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욕 감퇴 그 자체 그 증상만 보면 그냥 그렇게 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 그대로 살 수 있어라고 우리가 꾸준히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남성 갱년기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는 네. 그렇게 성욕이 감퇴된 남성들은 결국 대부분은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성 호르몬을 보면서 하는 기능들이 네. 남성 호르몬은 남자가 남자임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네.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효과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남성 갱년기가 있는 환자들은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네.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 네. 그런 질환들이 있을 때 관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고혈압 약이라든가 당뇨 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게 돼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골다공증이 쉽게 오게 됩니다. 남성도요? 그럼요.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냥 단순히 성욕이 감퇴되고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몸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고. 그래서 온전히 건강해야지 성욕이 그렇죠. 생기는 건데
역시 역으로 성욕이 잘 생기지 않으면은 몸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질병들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거군요. 질병들과 관련이 커요.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남성 갱년기 치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남성 호르몬의 이제 뭐 부족이 대부분이니까 네. 일단은 치료 이전에 앞서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남성 호르몬이 실제로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남성 호르몬이 뭐 문제가 있는가 정상 레벨인가 일단 확인하고요.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환자분의 증상이세요. 혈액 검사 수치가 아무리 정상이라도 네. 환자분이 심하게 남성 갱년기를 겪으시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사실 습관 교정이나 그에 앞서서는 그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는 그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생기는 근육하고 무산소 운동, 우리가 그 뭐 아령을 든다거나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느는 근육들이 있는데 백근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 백근들을 늘리는 것이 남성 호르몬 레벨이 높아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기 호주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여성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질 남성을 더 선호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은 근육질 남성들이 남성 호르몬 레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주입해주는 치료는 언제나 불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 환자들에게는 보통 근육을 좀 더 키우라, 팔굽혀펴기를 하시라,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라 그런 주문을 먼저 하게 되고요. 아이를 가질 계획이 더 이상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외부에서 공급이 되니까 내 몸에서 생성이 되는 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장기간 오래되게 되면 내 몸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치료하는 것보다는 네. 최근에 이제 제일 권해주는 방법은 6개월 시도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리고는 끊습니다. 일정 기간 부스트를 해주고 그 기간 동안 몸이 괜찮아졌으면은 어느 정도 유지될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증상이 악화되면은 그때 이제 재치료를 하는 것이 최근에 제일 학교에서 제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운동 같은 관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안 된다면 그때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금 시도치료. 네.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6개월 동안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 환자를 계속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결국에는 환자 몸에선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6개월간만 치료를 하고 끊으면은 그 남성 호르몬을 몸에서 생성되는 걸 억제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뭐 나와 있는 남성 호르몬은 여러 제제들이 있습니다. 뭐 경구용 제제도 있고 뭐 피부에 바르거나 뭐 여기 그 패치처럼 붙이거나 니코틴 패치처럼 아니면은 주사를 맞거나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펠렛이라고 해서 그 항암제 비슷한 그 배에 놓는 항암제 비슷한 게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주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속효성 남성 호르몬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사람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는 거를 사람 몸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냉탕에 들어가 있다가 온탕에 갑자기 들어간다든가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데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도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를 더 저희는 선호합니다. 사람 몸에 그게 더 맞기 때문에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6개월간만 서서히 올렸다가 내리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성 호르몬 그냥 보충요법은 갑자기 호르몬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기분에 큰 차이가 나게 되고요. 환자가 거기에 중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남성 호르몬 맞으면 사실 기분이 좋거든요. 뭐 좀 더 공격성이 생기고 예전의 나를 되찾는 것 같고 이런 기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기분을 느끼려고 계속해서 남성 호르몬을 주입을 원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례들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기사화된 적도 있지만은 뭐 주사제 자체가 그런 효과를 있기 때문에 그 정동에도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변화를 주는 거는
별로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중독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중독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긴 하지만 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너무 환자가 이제 급격하게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는 걸 이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게 남성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 뭔가 합성이 되는 효과를 이제 증진시켜 줍니다. 뭔가 재생산되는. 네. 그래서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혈구 과다증입니다. 적혈구 과다증. 적혈구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얼굴이 홍조가 떠요. 막 붉고 되게 적혈구가 너무 많으면은 그거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혈을 할 수 있으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수혈을 하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긴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뭐 전신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가장 저희가 남성 호르몬 요법에 이제까지 금기라고 했던 거는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 남성 호르몬 요법을 받은 사람이 전립선암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정설처럼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연구된 환자가 딱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연구를 해서 정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암에 문제가 되는가. 네. 제일 알아보기 쉬운 방법은 전립선암 수술은 한 사람들에게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 논문의 결과 아직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남성 호르몬 투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전립선암 재발 확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남성 호르몬 투여가 전립선암하고는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역으로 전립선암 수술하고 남성 호르몬을 그 거세 수준까지 내려서 전립선암 재발을 막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의 경우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등으로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네. 전립선암으로 죽을 확률보다. 네네. 최근에 나온 연구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는 전립선암은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일단 전립선암에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립선암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전립선암을 두려워해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거는 권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작용 얘기해 주셔서 혹시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 커지진 않으셨을지도 걱정이 돼요. 부작용이라는 거 뭐 네. 사실 작용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약이든 작용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을 들으시고 몸의 변화를 꾸준히 체크업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거의 대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으세요. 사실 뭐 꾸준히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6개월 시도 치료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6개월 시도 치료는 이게 6개월만 하면 끝인 건가요? 6개월 하고 끊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그 상태에서 지내시다가 다시 예전에 남성 갱년기 증상들이 네. 심해지면 한 번 더 그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치료하고 지내시다가 떨어지면 다시 치료하고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걸 재발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갱년기도? 그렇죠. 갱년기는 결국에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을 돌리지 않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좀 관리를 해야 하는 거네요. 남성 갱년기는. 결국 고혈압이나 당뇨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기능 중에 일부가 손상이 돼서 그거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관리를 꾸준히 한다는 건 처음에 알려주셨던 6개월 시도치료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그런 관리법들인 거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남성 갱년기 증상 중 하나가 네.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그 남성 갱년기 이제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실 때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아, 같이. 할 때, 그래서 할 때 같이. 아. 그리고 그 후에도. 그러니까 사실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있고 치료 효과를 좀 더 오래 지속시키게 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치료 이후의 관리법들은 운동 말고도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호르몬의 역할들이.
그걸 역시나 잘 조절해 주시면 남성 갱년기에 대한 관리도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갱년기일까라는 의심을 하더라도 이거 어느 병원 찾아가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그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비뇨기과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비뇨기과 가면 이거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비뇨기과 당연히 비뇨기과도 해결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다른 병원들도 진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내과라든가 다른 과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비뇨기과로서 특히나 좀 더 주의해서 남성 갱년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네. 전립선암 때문입니다. 전립선암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은 사실 다른 과보다는 비뇨기과가 아마 훨씬 잘 할 거예요. 정확할 테니까요. 예, 정확하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전립선암 검사를 하는 것 중에 제일 효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그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봅니다. 네. 그랬을 때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크기나 이런 것들이 초음파보다 더 정확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뇨기과에 오시는 것이 남성 이제 갱년기 치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비뇨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비뇨기 치료를 받으려면 가는 곳이 비뇨기과인 거죠? 이비인후과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름이 비슷하니까. 근데 비뇨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환자들이 비뇨기가 네. 뭔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네, 네. 하지만 비뇨기과라는 것이 단순히 비뇨기과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의 성기능, 그다음에 우리 뭐 남녀가 가지고 있는 비뇨기 장기들, 신장, 그다음에 요관, 방광, 뭐 그리고 남성이면 전립선, 여성이면 요도, 그리고 그에 관련된 부속기관들을 다루는 게 저희 비뇨기과 역할입니다. 네. 결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뇨기과 가시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는 과가 그 딱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서로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비뇨기과는 현재는 남성 기능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다른 과들보다는 좀 더 많이 진료를 보는 과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여성분들도 충분히 비뇨기과를 찾아가야 하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거의 산부인과 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 여성분들이 이제 대체로는 꺼리세요. 비뇨기과 가는 걸? 그렇죠. 남자 의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죠. 그게 좀 네네. 불편하고 인식상 이제 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을 게 아니라 가까이 있잖아요. 네네. 산부인과 그런 장기들이 그래서 가시는데 비뇨기과 진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뭐 쉽게 할 수 있는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시면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여쭤보다가 어느 과로 가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뇨기과에 대해서도 막가는 용에서 잠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생에 두 번 사람들은 사춘기를 겪는다고 하죠. 일단은 10대 때 사춘기. 그리고 4, 50대 겪는 중년의 사춘기, 바로 갱년기가 그 두 번째 사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겨내기 어렵다면 당연히 비뇨기과 전문의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